예,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스탑10이 선정한 1위입니다. 탈일본, 시동을 건 삼성, 그리고 4위, 보복에서 침략으로 수위 높은 개명을 한 여당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업 얘기인데요. 일본의 경제보복이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우리 기업들의 탈일본화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를 깎고 씻는 공정의 필수 재료인 이 불화수소는 아시는 대로 대부분 일본 기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 국산 불화수소 품질 성능 테스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가능은 한 건지 그리고 얼마 정도가 걸릴 건지 이 부분이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도 불화수소를 원래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불산 유출 사고가 나면서 우리 정부가 상당히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대체 어떤 제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 건데 예. 어쨌든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국산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계가 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불화수소를 우리가 국산화하는 그런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예. 사실 지금까지 쭉 외국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일본의 것이 가장 순도가 높아요. 99.999%. 다른 데 사는 것은 99.99%.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거 말고 만약에 순도가 조금만 낮다 한다면은 얼마든지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은 순도가 높기 때문에 현재 우리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가장 순도가 높은 것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2, 3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된다고 해도 2, 3개월이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월에서 5월까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1월에서 예. 5월까지 우리가 불화수소를 수입한 그거를 보니까 꼭 일본에서만 가져오냐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 43.9% 오히려 중국에서 그보다 더 많은 46.3%를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저거는 아까 제가 말한 순도까지 다 합친 것, 즉 99.99% 또는 99.99%를 다 합친 겁니다. 일단은 기간도 좀 걸릴 수 있고 성공 가능성도 단언할 수 없으니까 저 국산화 가능성을 저희도 유심히 봐야 되는데 허만섭 부장, 그런데 네. 지금 일본과의 이 불화수소 길이 막히니까 오늘 일부 보도에 보면 중국을 통해서 이 불화수소를 들어오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중국 상하이 증권보에서요. 예, 그 중국 그 상하이 주식 그 시장에 상장돼 있는 방화그룹에서 한국 반도체 업체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상하이 주식 시장에서 이 방화그룹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결국 이제 일본에서부터 이제 이 불화수소 납품이 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서 이 대체제로서 중국 제품을 갖다 들여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반도체 업계에서 얘기는 뭐냐면 고순도 불화수소를 중국 업체에서 바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면서요. 일단은 이제 중국 업체로부터 이제 불화수소와 관련된 그 어느 정도 이제 완성품이 되는 그 재료를 수입한 다음에 국내에서 또 뭐 다른 업체와 협력을 해서 이제 고순도 불화수소를 이제 최종적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쨌든 우리 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도 한번 대체제를 찾겠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불안한 건 일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 언론이 이 최대 고객을 잃을 수도 있다. 강순호 부대변인 보니까 일본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처음으로 우려 섞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 입장에선 그럴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소재를 수출하던 최대 고객이 국산화를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수입선의 다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불안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소재를 썼던 이유가 앞서 말씀하신 그 순도 문제도 있지만 반도체 그런 공정 과정을 살펴보면 수백 개의 공정을 수십 번 계속해서 거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막상 완제품이 나왔을 때 그걸 이제 불량품 테스트를 했을 때 불량이 나왔을 경우에 그게 어느 단계에서 나왔 는지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안정성을 위해서 가장 순도 높은 일본 그 소재를 계속해서 들여와서 불량품이 나와도 그래도 그게 비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 소재를 썼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그 안정성을 꾀할 수도 있다는 걸 일본 측도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 한 몇 달 동안 테스트를 거친다면 그렇다면 일본에서 그 현재 반도체 소재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묘한 변화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김태현 변호사님. 유니클로 대표가 원래 한국의 불매운동 뭐 별로 영향 없을 것이라고 했다가 된설이 맞으니까 입장을 바꿨는데 이게 요즘에 이 미묘한 변화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니클로가 불명예를 영향 없을 거다. 왜냐하면 글로벌 기업이니까 전 세계 매출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한국 시장 조금 빠지더라도 큰 영향 없을 거다. 뭐 이런 자신감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며칠 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말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기업 쪽에서도 사실 이 경제 보복 문제가 크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 뭐 한국 내 불매 운동이나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어차피 지금 이게 전 세계 글로벌 경제라는 게 일본에서 소재를 대고 우리나라가 물건을 만드는 아마 이런 어떤 구조가 사실 어느 정도 확립이 돼 있는 건 아니겠어요?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중에서 한 축인 우리나라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하면 일본도 사실은 거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워낙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 재계에서도 이것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자체도 굉장히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좀 기업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군요. 허만석 부장, 그럼 이 소식을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쨌든 일본도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여기처럼 반도체 소재 제3국으로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본 물품도 차단하겠다고 했지만 뭔가 아베 총리도 여론을 좀 보는 것 같고 강경 발언에서 좀 한 발 후퇴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정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아마 그 한국과 일본에서 지금 마찰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중재위를 설치해서 이 중재위가 결정하는 대로 한번 따라보자 이런 안을 냈는데 지금 한국 그 정부에서는 그 중재위 안에 대해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중재위 설치안이 시간을 넘기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는 보복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약간은 지금 이런 그 지금 달아올라 있는 이런 지금 무역 보복의 어떤 기운에서 분위기에서 이게 좀 풀다운 시키는 예, 이런 지금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건 또 참의원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21일에 있죠. 예, 참의원 선거 결과 이후에 또 더 강경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아직까지는 뭐라고 섣불리 예단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어쨌든 일본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한국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추가 보복도 확대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데 비해서 지금 어쨌든 최근에 새로운 기류 변화로 일본이 추가 보복을 만약에 18일이 지나더라도 안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국제심판소 ICJ에 제소하는 문제도 그것도 장기간의 과제지 바로 당장 할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일본이 나름대로 협상의 여지를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똑같이 좀 더 지금 계속적으로 강경 목소리만 청와대에서 많이 나오는데 좀 우리도 좀 더 협상을 일본과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하고 일본은 1965년부터 지금 사실 경제 관계를 수교한 이후에 우리가 일본과 대일 무역 적자가 700조예요, 무려. 매년 지금도 200억 달러씩 적자 납니다. 일부러 적자를 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일본의 고기술, 최첨단 제품, 반제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부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하는 거고 예. 대신 우리는 중국에서 어떻게 됩니까? 매년 5,600억 달러 흑자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제품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중일 3국이 서로 분업관계를 통해서 세계시장을 공략하고 예. 상생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거 내가 한 가지 좀 시간을 조금 있지만 한 가지 좀 예를 들면 숙종 때 독도하고 일본 가까이에 우리가 공도정책을 쓰는 바람에 예. 계속적으로 독도하고 일본에 많은 일본 어부들이 와가지고 설치니까 숙종이 그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 하고 과거시험 문제 냈어요. 예.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 하나는 강경로 군대를 파견해서 일본을 가서 정벌하자. 아, 이번과 똑같은 케이스네요. 거의 예. 비슷하게. 또 한편에서는 그러지 말고 이웃이니까 거기 사람들을 좀 우호적으로 잘 대하자. 이렇게 유화론하고 강경론 하는데 거기서 숙종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뭐였냐. 제가 그걸 하나 여기 한자기 때문에 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바로 이겁니다. 심세득인. 예. 이게 뭐냐면요. 심세득인이 뭐냐. 정세를 살피고 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얻자.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강경론만 펼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진보적인 합리적인 지식인이 있다.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상당수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우리 정부의 정책에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에 아 한국 정부가 옳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일본 정부 일본인의 마음을 얻는 아베의 어떤 아주 과거 매우 저 강경 보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는 못하다 일반인의 일본인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을 우리가 좀
가져갔으면 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정대 국장 그렇게 뭐 좋은 말씀이었으면은 미리 줘서 그래픽으로 만들 걸 그랬어요. 그렇게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뭐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그 말 숙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어쨌든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로 하셨는데 자 어쨌든 자구책을 기업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두고 각자 도생에 나선 가운데 그런데 청와대 여당의 대응은 날로 강경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청와대는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일부 보도에 대해서 이게 진정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15일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원 제목을 다른 제목으로 바꿔 일본어판으로 기사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현재에도 야후재팬 국제뉴스 면에는 중앙일보 칼럼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이러한 기사가 2위 3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국익을 위한 보도냐? 정말로 이례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이 나섰습니다. 허만석 보자. 예. 그럼 저희도 언론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팩트체크 정말 자극적으로 일본의 판에 실었는지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자 조선일보의 보도는 일본의 판에 한국은 무슨 낙적으로 투자를 기대하느냐고 중앙일보는 일본의 판에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 자극적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저기서 조금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 낙작이라는 표현 예. 이게 일본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도덕성과 선화가 이분법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또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 이런 부분은 어떤 정책적인 비판으로 조금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이 뭐 언론사가 이 어떤 그 일본에 완전히 그 경도돼 가지고 오히려 친일 지금 친일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근데 그러나 이제 그 원문을 잘 봐서 그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요. 이것이 이 시각을 이렇게 보면 지금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은 청와대가 지금 언론을 상대로 지금 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이것은 그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뭐 주로 얘기되고 있는 뭐 열두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뭡니까 죽창가라든지 뭐 금모옥이라든지 이런 지금 여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그 어떤 은유법과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것이 그 언론이라는 것도 속칭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 아 이 보수 진정 언론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청와대가 지금 반일 감정에 편승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을 쭉 하면서 이 반일 감정을 결국은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좀 활용하는 듯한 그런 좀 오해를 살 만한 지금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이기도 지금 할 수 있다. 이렇게 아, 허만석 부장 생각은 어쨌든 국내 기사와보다 너무 자극적인 그 정도 수준 아니다라는 팩트체크를 해주셨는데 하종대 국장 예. 이게 왜 저희가 좀 더 주목해 보냐면 이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 대변인 말고도 어제 이와 비슷한 얘기를 거의 똑같은 얘기를 조국 수석이 했기 때문에 매국적 제목을 뽑은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청와대 참모들 아니에요? 문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생각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대변인은 대통령의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고 사실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연일 이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저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제는 즉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의 불법적인 원천적으로 불법적인 강점기에 일어난 불법적인 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은 일본의 기업과 한국의 기업이 서로 합쳐가지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한국 정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다라고 현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강경론이 나오는 거고 그 강경론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지금 그거를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신문이 안전해주는 거 아니냐 특히 일본 사람들한테 제대로 안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에서 저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님 네. 그런데 언론이 네. 뭐 우리 정부는 누구든 이 정도 비판을 할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가 있어서 청와대의 비판이 과하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십니까? 이런 주장에 대해서요. 글쎄요. 그 언론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있고 그런데 그 국내 정치에서의 역할과 그리고 외교적, 그러니까 국익적 실익에서 역할을 조금 더 구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정부의 어떤 뭐 강경한 태도를 일본 그 언론에 제대로 못 전한 게 아니라 그 실제 제목을 보시면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미나 정책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우리 정부의 정책이 지금 닥치고 반일하고 우미나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사실관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 언론이라는 게 예를 들면 전쟁을 보도하는 역할도 하지만 뭔가 좀 스텝이 꼬이면 전쟁을 일으키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국제 여론의 힘을 도움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제 여론을 움직이는 거는 중심에 미국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일본 내 언론도 지금 움직여보려고 여론 움직여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정부가 쓸 수 있는 하나의 카드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어떤 언론 보도를 할 때 사실관계에 기반한 그리고 왜곡하지 않는 틀지 않는 그런 보도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지금까지 청와대의 어떤 강성 발언을 봤다면 이번엔 여당입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 투기를 구성했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바꾸고 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수위를 높였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투기 명칭을 바꿨습니다. 기존의 경제보복 대책에서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별회의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좀 상황을 좀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초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상황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원래 이름이 주는 함의, 그러니까 숨은 뜻이 많으니까 경제보복 특위에서 경제침략 특위로 바뀌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좀 강경해지는 거예요. 경제 보복이 이제 원래 처음에 워딩이었거든요. 모든 언론에도 그렇게 썼었고,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근데 경제 침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고, 그래서 식민지를 한 35년 했기 때문에, 그 일본이 침략을 한다는 그 단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경제 침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것도 뭐 말 잘못하면 저도 또 무슨 뭐 친이 이런 걸 몰리는지도 있겠으나 제가 말씀 좀 드리면 과연 저렇게 강경 대응만이 능사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제 탑10 나와서 이 말씀 드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촛불시위 할 수도 있고 예. 일본 경제 침략 안 된다 아베 퇴진하라 할 수도 있고 뭐 반일 운동 할 수도 있고 일본 제품 불면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야당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싸움을 크게 확전해서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좀 강경한 워딩들보다는 조금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찾는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지 않은가.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보복을 침략, 이렇게 강경한 워딩으로 끌고 나가서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좀 봅니다. 자, 일본에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일본 경제침략특위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이 그런데 오늘 이낙연 총리의 특사 파견설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손 놓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 뜻대로 갖고 가고 산업적 측면에 침탈이 있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은 백기를 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특사 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면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불쑥 특사 보내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일본을 유리하게 하거나 아베 정부의 그립을 더 강하게 해주는 해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어제 엄한석 부장 예.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특사 카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최재성 의원은 아니라는 거면 특사 안 보낸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친문 그 여권 내에서도 친문 내에서도 뭔가 좀 강경파의 목소리가 지금 더 커지고 힘을 얻고 얻어가는 그런 좀 그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 지금 한일 지금 이 무역 분쟁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안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분쟁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그 한국과 일본 정부 양쪽에서 뭔가 뭐 오해를 했든 뭐가 했든 아니면 대응을 좀 과도하게 했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일어나게 된 것인데요. 예. 그렇다면은 불필요하게 일어났다면 그런 것을 이제 그 잠재우는 것도 좀 이렇게 합리적인 방식으로 좀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게 일을 더 키워가지고 정말 기업에 우리의 어떤 정말 금쪽같이 소중한 그런 기업들의 피해가 돌아간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예, 불필요한 어떤 정쟁으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소모가 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신동화가 이번에 보도를 했습니다만 예. 사석에서 10월에 1항에 그 취임 축하연이 열립니다. 그때 그렇죠. 예. 내가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특사가 됐든 이름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지일파인 이낙연 총리를 이번에 그 특사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의 생각과 글쎄요, 뭐 여당 의원들의 생각이 아직은 조금 톤이 다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소통하는 뉴스탑10 지금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댓글들이 하나 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주제 역시 관심들이 참 많으십니다. 자, 일본과 기술 차이가 많이 난다는데 국산화 섣불리 했다간 더 악화될까 걱정이다. 다음 댓글 보실까요? 자, 부품 공급 끊기면 세 달 뒤 어떻게 될까? 이제 스마트폰 신제품 나온다던데 라는 뭐 기업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청와대가 언론 제목 거별단인가? 자신 일이나 제대로 하고 언론을 따져라. 이게 마지막인가요? 하나 더 있군요. 민주주의가 뭐냐? 여러 소리를 내는 게 맞는 거지. 또 하나 있답니다. 오늘 댓글들 참 많습니다. 예. 침략 대책 투기라고 말하는데 그럼 대책은 뭐지? 대책은 뭐냐고 되묻는데 마지막 질문을 강선우 부대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 침략, 뭐 보복의 침략을 수위 높인 건 좋은데 시청자 질문은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 대책은 뭘 내놓고 있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당연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보복과 침략을 뭔가 어떤 똑같은 뜻의 스펙트럼에 있는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시 짚어서 네이밍을 다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복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당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도발을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어떤 뭐 액션을 취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런 일본의 어떤 경제 침략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일본이 이게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경제적 침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 침략을 본연의 목표로 삼아놓고 그리고 정치적인 그냥 명분을 들고 나온 것인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어차피 이제 GDP가 한 1대 3 정도 됐을 때 한국 경제를 한 번쯤은 흔들어 놔야겠다는 마음을 이미 먹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한민국 정부의 어떤 대응에 따라서 지금 일본의 경제 침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었다. 저는 거기엔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 대책이라 하면 지금 그 열 수 있는 채널은 다 열어야 돼요. 했고 그리고 여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입장을 지금 내세우고 있죠. 그렇죠. 그것도 예. 어떻게 보면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당은 달라야 됩니다. 그 당의 강경한 목소리를 내주고 정부가 조금 더 신중하고 유연한 그 자세를 취함으로써 말씀 그렇죠.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의 대일특사 카드도 예를 들면 당에서는 반발해도 청와대는 뭐 이 톤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대통령의 어떤 선택,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알겠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대일특사를 보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느 누구 한 명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라든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목소리를 내줄 때 결국은 알겠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대해서 질문에 답도 본인 주장도 해주셨고 시청자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서 기업과 정치 쪽 움직임을 살펴봤습니다.